안녕하세요, 레이드 제인 연실장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계절마다 어떻게 코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연실장은 어떻게 입고 다녀요? 저는 더주끼니예요. 더주끼니? 더 죽어도 긴 팔, 긴 바지. 그리고 항상 어딘가에는 긴 팔, 긴 바지가 있어. 저는 여여예요. 그게 또 뭐예요? 여름은 여름다워야 된다. 그건 정말 처음 듣는 말이다. 가볍게 시원하게 입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역시나 이렇게 다른 스타일로 세 가지 컨셉에 맞춰서 코디를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는 데일리룩,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출근룩,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데이트룩입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처음 입고 있는 게 데일리룩이죠. 오늘 이렇게 실제로 입고 왔어요. 이게 데일리룩, 그러니까 데일리룩 중에 진짜 데일리룩, 어떻게 보면 마실룩, 이런 반팔 셔츠에 굉장히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반팔 셔츠가 사실 남자분들한테는 되게 스테디였거든. 맞아요. 여름에. 근데 이제 한 올해부터 되게 많은 브랜드에서 여자 옷도 이런 이제 디자인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옷은 남자 옷입니다. 그래요? 근데 딱 그, 봐도 여기 앞에 셔츠 라인이 약간 남성복 같은 느낌이다. 그래요? 심지어 더 반전이 있어요. 뭐요? 잠옷입니다. 아 진짜로? 이거 잠옷이에요? 네, 잠옷입니다. 아 그래, 이게 그 파자마 라인이네. 근데 이렇게 입어도 괜찮다. 감쪽같이. 이런 나 감도 얇고 이런 센스. 나는 그런 거 신경 잘 안 쓰니까 샀다? 잠옷이라는 게 편한 옷이잖아요. 이걸 밖에 입고 다니니까 더 편한 거야. 아 그리고 또 감이 되게 시원하다. 되게 나를 보송보송하게 유지시켜줘. 그 옷이 막 들러붙거나 막 이런 게 없이 그냥 바람이 저 사방으로 통풍이 잘 돼. 약간 파자마라서 더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이걸 내가 요즘 너무 잘 입어서 심지어 실제로 제 인스타에 가면 이 옷을 입은 사진이 있어요. 일부러 이거 하려고 인스타 올렸다는 소리가 있던데. 요런 셔츠 밑에 청바지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 또 요런 흰 바지도 예쁘네. 요거는 제 인생 바지인데요. 요거를 제가 얼마 전에 그 원더풀레이스라고 편지 매장 알죠? 알아요. 거기 갔는데 이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걸 한 일주일 입고서는 깔별로 다 샀잖아. 근데 잠깐만요. 연실장은 뭐가 또 마음에 안 드는데 일주일 내내 무슨 갤러리아, 현대백화점 언니. 무슨 편지 매장, 그냥 동대문 종합시장 뭐 어디 뭐 시장 지킴이에요? 저는 직업이, 저는 감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역마살이 걸렸나. 애가 이렇게 돌아다녀. 엄청 돌아다녀. 그러다가 내가 이 바지를 딱 만나고 이 바지 입고 어딜 돌아다녀 세상에. 너무 편하고 너무 시원해. 이게 근데 바지 소재가 되게 특이하다. 소재가 되게 특이하지. 땀이 나도 옷에 막 옷이 막 질척질척 달라붙는 게 아니고 이것도 되게 산뜻해. 그래서 이제 난 이 바지를 한 160 되시는 분들이 통도 좀 적당하고 길이도 적당한 바지를 찾는다면 난 이거 너무 추천. 그리고 진짜 너무 지금 너무 시원하고 진짜 너무 보송보송해. 너무 좋아. 지겨워. 아 귀가 아프세요? 왜 여름에 굳이 시원한 긴 바지를 입냐고. 그냥 애초에 반바지를 입으면 시원하잖아요. 저는 여름에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자주 입는 데일리룩이 바로 요거, 요 스타일이에요.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스퀘어넥. 굉장히 꽂혀 있어요. 스퀘어넥이 목도 시원하니. 그리고 이제 조금 사람이 뭔가 이렇게 목이 길어 보인다. 이 언니는 목이 긴데도 길어 보이는 게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이게 약간 여성스러운 듯 하면서 약간 캐주얼한 듯 하면서 여름에 시원해 보이면서 이 스퀘어넥이 여러모로 나는, 이게 만약에 그냥 평범한 스트라이프 티였다면 그냥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네크라인 덕분에 뭔가 조금 더 세련되고 그런 느낌이 살짝 더 이제 한 스푼 얹을 수가 있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크롭 기장이어서 조금 더 이렇게 경쾌하게 산뜻하게 입을 수가 있고, 요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요즘에 요런 진짜 많이 나와. 전부 다 짧아. 전부 다 크롭 기장. 강아지 옷만하게 나와. 그거랑 이제 뭔가 세트처럼 바지들은 다 하이웨이스트. 다 이제 높아졌어요. 그래서 요것도 반바지가 굉장히 하이웨이스트 여기까지 올라와. 배꼽을 다 가리고 이제 위까지 올라와서 요런 크롭이랑 같이 입으면 굉장히 좋더라고. 요 바지는 또 유라고 바지인데요. 요즘에 또 반바지들이 예전이랑 다르게 굉장히 길게 나오더라고. 다 무릎선까지 길게 나오는데 너무 길면은 나같이 키가 좀 작은 친구들은 벙벙한 아빠 바지 입은 것처럼 좀 그래 보일 수 있어. 뒷발은 약간 아빠 느낌 나긴 하거든요 지금. 왜냐면 데일리룩이기 때문에 편하게 여름에 슬리퍼 실어주고 이렇게 딱 입어주면 세상
편하고 세상 시원하지. 그 뭐하러 보이긴 하네. 뭐하러 긴 바지를 얇은 소재를 입냐고. 반바지를 입으면 더 시원하잖아. 캐주얼하면서 조금 큐트한 느낌. 여기에다가 가방을 매줘야지 이 데일리룩의 완성이거든. 우리 지난번에 소개했었죠? 범백. 어? 잠깐만. 르메르 범백을 여기다 이렇게 매주면 너무 귀엽죠? 우리 오늘 둘 다 범백 메고 왔고 온 거야. 근데 봐봐. 뭐야? 큰 사이즈야. 아 이거 어때? 너무 멋있지? 여기 사람 들어있나요? 어떡해. 뭐야 옹졸하게. 아니 너무 크고. 야 지금 너무 멋있지. 와 이렇게 크다고? 너무 징그럽다 야. 이 정도 사이즈 돼야지. 이렇게 딱 가볍게. 얼마나 가벼워. 지금 날아갈 것 같아. 가벼워 보이긴 한다 사람이. 그래서 요런 만약에 네크라인이 너무 허전하다 좀 여기가 휑해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초커형 짧은 목걸이를 하나 매치해 주시면 딱 좋아요. 약간 꾸민 듯한 꾸안꾸 느낌 연출 가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팀장님! 어, 왔어? 어 팀장님! 결제 올리겠습니다. 어디 말을 섞어? 죽어! 저희가 행하러 출근하셨지만 이렇게 좀 차려입은 듯한 미팅을 갈 때도 있고 너무 캐주얼하지 않게 입어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보통 미팅할 때 나는 사계절 내내 자켓을 입는 사람이긴 하지만 특히 미팅할 때는 자켓 장착이 필수야. 왜? 좀 프로처럼 보이고 싶어? 어. 좀 있어 보이고 싶고 좀 그래 보이고 싶어. 요거는 그 린넨 소재지만 너무 린넨인 줄 알고면은 오래 못 입고 구김이 많이 나거든요. 요건 탄탄해. 그래서 괜찮고 그리고 이제 일할 때는 사실 민소매 같은 거 입으면 네크라인이 아무래도 좀 파여서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야 되나? 활동에 좀 제약이 있어. 그래서 나는 요즘에 아르케에서 산 반팔티인데 언니 요거 만져봐봐. 너무 얇아. 이런 게 많이 없거든요. 아니 이런 거 저기 어디 가면 만 원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나 근데 이런 티 좋아해. 약간 살짝 비치면서 약간 니트처럼 살짝 늘어나는 이런 티 좋아하는데 목이 좀 답답하다. 어 난 이런 거 좋아해. 목이 되게 강단 있어 보이잖아 언니? 되게 고집불통 같고 약간 이런 거 고집불통 좋아. 같아 보이긴 해요. 맞아. 그리고 요 바지 나 너무 강추하고 싶은 게 이거 내가 지오단에서 샀거든요. 사이즈가 25, 26, 27 이렇게 세 번에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 이 바지 내가 별명을 붙여줬어. 뭐야? 중력을 거스르는 바지. 이게요? 네, 느껴지지 않아요. 입은 느낌이 안 듭니다. 어, 호두루두라네. 엄청 얇고. 대신에 이제 주름은 약간 있는데 내가 물만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착 펴져서 자연스럽게 펴져서 물 뿌리고 탁탁 털어서 입으면 그냥 괜찮아. 여름에도 그 직장인분들 슬랙스 입어야 되는 경우 많은데 슬랙 되게 답답하다. 땀 차고 막 뭐에 감기고 이런데 이거는 맞아. 정말 시원해. 이제 오늘은 내가 만약 미팅을 간다. 이게 힐을 딱 신었잖아요. 근데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이제 호화가 이제 가려져. 이렇게만 해도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 어, 이게 더 편해 보이고 훨씬 더 좀 멋스러운 느낌. 근데 장가로만 바지가 끌리는 거 아닌가요? 좀 끌리면 이렇게 올려주세요.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제 룩을 소개해드릴 차례네요. 저는 이런 매니시한 룩이랑 좀 다르게 나름 좀 차려입어야 될 때 그런. 또 실제로 이렇게 출근을 해도 괜찮아요. 여기다 맞아. 사원증만 걸면 좀 많이 봤어. 그 내 친구 그 종로 쪽에서 일하다 퇴근하면 이런 모습으로 만나요. 이렇게 가방 이렇게 하나 메고 이렇게 또각 이렇게 다니는 거죠. 요 제가 입은 위에 블라우스는 주리티라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 주리티에서 약간 요런 시스루 느낌의 약간 좀 소녀소녀한? 요런 디자인의 블라우스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 여기 있는 나 근데 여기 사본 적이 없잖아. 어 근데 가격도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부담 없이 좀 데일리 룩으로 출근 룩 입으시기에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 컬러도 여러 가지가 있어. 난 그 중에서 요 컬러를 선택했는데 이게 연핑크예요. 약간 살구? 복숭아? 피치 베이지 같은. 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핑크도 아니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이제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화이트 컬러에 요런 체크 무늬가 요것도 역시 약간 시스루 소재예요. 그래서 더 시원해 보이는 요런 스커트를 입으셨어요. 이게 야하다고요? 아니 왜냐면 이게 우리 기준이랑 그 회사 다니시는 분의 기준이 좀 달라. 제가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다 물어봤습니다. 친구가 많다고요? 거짓말. 예. 이렇게 입고 출근 가능한가요? 물어봤더니 근데 회사마다 분위기는 좀 다르더라고. 아예 그냥 좀 편하게 청바지 입어도 되는 회사가 그치. 있는 반면에 보수적인 회사는 이런 룩은 조금 야하다. 남사스럽다. 스커트는 블랙 아니면 네이비까지 가능이다. 이런 친구도 있긴 있어요. 네. 저희 교장 봤어요? 왜? 아니 지금 약간 모델처럼 서 있는 거예요. 모델이 그렇다고요? 약간 이렇게. 근데 나는 사실은 우리가 스케줄 할 때 이런 스타일의 옷을 워낙 많이 입다 보니까 그치,
이런 룩을 좋아하지는 않아. 연실장이 맨날 이런 옷만 입혀요, 저를. 내가 입는 것보다 더 얌전해. 여기 사원증 하나 합성해 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팀장님.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빨리 빨리 하라고. 네네. 빨리 빨리. 지금 가겠습니다. 아, 네. 세 번째 바로 데이트 룩입니다. 잠깐만요. 네, 왜요? 데이트 이러고 가신다고요? 어, 데이트 룩 준비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내 데이트 룩. 색깔 뭐야? 너무 멋스럽지 않아? 아우 칙칙하니 진짜. 난 왜냐면 나는 그 데이트 룩을 주제로 한다 그래서 생각을 되게 사실 많이 해봤어요. 근데 나는 진짜 평생을 데이트 룩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막 치마를 입고 막 그날을 위해서 치마를 입고 원피스를 입고 나가본 적이 없는 거야. 평소에도 잘 안 입으니까. 어,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그냥 입고 데이트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지금 갑자기 드는 의문. 어. 연실장이 데이트라는 걸 안 해본 건 아닐까? 안 해본 거 아닐까? 제가 오늘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거. 모르는 소리 언니. 나는 그 이런 자유로운 느낌의 옷을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나한테 데이트는 뭐냐? 맛있는 거 막 개터지게 먹고 빨빨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편한 옷을 입어. 잠깐만요. 그게 데이트라고요? 예예예. 먹방 아니에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카페 막 두 군데 가고. 아, 그 식도락 모임 아니에요? 예예예. 저는 그런 데이트를 좋아합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는 또 남자 셔츠예요. 남자 셔츠고 폴로는 나는 이거 뭐 소재가 약간 린넨이에요. 아 그래요. 마 소재네. 폴로 같은 경우에는 나는 폴로 너무 좋아하지만 여자 옷들은 대부분 라인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슬림 핏이죠. 그래서 나는 폴로 가면은 사실 여자 그 섹션보다 남자 섹션을 훨씬 많이 봐.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색깔이랑 이 로고가 또 여자 거랑 남자 거랑 동일하지 않아서 나는 보통 남자 거에 가면 내가 또 마음에 드는 조합이 많더라고. 이런 룩이야말로 남친이랑 같이 입을 수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 나 너무 추운데 이러고 남친이 셔츠 그냥 벗어준 느낌이야. 자기 아. 반팔 위에 입고 입던 셔츠를 아. 내가 딱 입었는데 어, 너무 잘 어울리는 그 느낌. 그러니까 원래 그럼 뭐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나요? 어? 아 이거 바지는 바지가 또 근데 핏이 예쁘다. 여기 잘 어울린다. 이 바지는 제가 올여름에 가장 잘 입는 바지입니다. 일단은 핏이랑 기장이 너무 편해. 어, 나를 막 불편하게 한다거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제약이 전혀 없는 기장이 딱이다. 뭐 이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으면서 아랫단도 나는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커팅돼 있는 아랫단에 막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딱 싫어하거든. 이걸 깔끔한 게 좋아. 이 느낌으로 나는 딱 이렇게 자연스럽고 좀 이렇게 세련되게 멋스럽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지중해에서 지중해? 지중해에서 그냥 바캉스 하는 좀 느낌 바캉스 하면서 아, 느낌 느낌이 잠깐만요 바캉스 하는 느낌? 지중해 가보셨나요? 아 시끄러워요 꿈에서 가봤어요 왜요? 저요. 아니 잠깐만요 네? 저번에 우리 여름 원피스 리뷰할 때 분명 이렇게 말했어. 요즘에 사실 짧은 거 잘 안 입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죠? 저도 사실 데이트라고 해서 너무 화려하게 막 이렇게 꾸미고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일단 편하게 입고 나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나는 조금은 내가 오늘 멋을 부렸다라는 느낌은 살짝 가미하고 싶어. 그럴 때 이런 원피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샤랄라한 원피스보다는 조금 데님 소재로 만들어서 좀 캐주얼한 원피스가 나는 좋더라고. 이거 되게 느낌 있지 않아? 어 느낌 있어. 아동복 느낌. 이게 유일한 단점이 이게 기장이 조금 이렇게 짧다는 점 빼고 그거 빼면 핏이 너무 예뻐 이게 핏은 예쁘네 어 핏이 예뻐 그리고 주머니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허리선도 딱 적당하고 이게 망고 브랜드 옷인데 난 이 스파 브랜드에서 이렇게 나한테 잘 맞는 사이즈 옷을 사실 찾기가 힘들어 다 사이즈가 크게 나와서 근데 이거 입어보고서 깜짝 놀랐거든 핏이 너무 예쁜 3, 거야 사이즈인가요? 네 제일 작은 사이즈 3, 4 사이즈예요 아니 어떡해 옷이 다 크게 나오는 그런 걸 그런 사람들 딱 옷 사러 갔는데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제일 작은 거예요 근데 저처럼 제가 이제 160 정도 되니까 160 이상인 분들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까 기장이 팔이 안에 반바지를 연습장처럼 입고 입으시던지 그러니까 나도 사실 언니를 옷을 되게 많이 입히지만 언니한테 그냥 딱 입혔을 때 핏되는 옷이 정말 없거든 그랬는데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또 그게 고민일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나도 이제 핏되는 옷을 좀 입고 싶은데 뭘 사도 다 줄여야 되고 다 크고 그럴 때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긴 해 가격도 저렴하고 지금 세일 중이에요?
39,000원이었나? 세일해서? 어.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나는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다. 그래서 데이트룩으로 추천합니다. 이걸 입고 데이트를 한다고요? 저 이러고 다녀야 돼요. 아니 걸어다니는 거 자유로워요. 야, 여기도 가야지 저기도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빵 막 돌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 잠깐만요. 데이트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체? 따라와 이래갖고. 아니 야 빨리 먹어 또 딴 데 가야 된단 말이야. 또 저기 맛집 가가지고 너 먹으면 맛집 검색해. 다음은 나는 지금 생각한 게 데이트하면 뭐 이렇게 공원을 걷고 뭐 갤러리 막 보고 이런 거 생각했는데 뭐 빵을 골라. 이게 데이트 스타일이 달라서 지금 이 데이트룩에 약간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 오류가 된 건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컨셉의 여름 코디를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리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 저거 어디 제품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설명을 해드려도 이미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 막 품절이 됐거나 이미 지난 시즌 그치. 제품이거나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소개해드릴 때 최근 구매 목록 중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소개해드린 것들 전부 지금 다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죠. 응 맞아 나도 거의 최근에 구매해서 아마 구매를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름 시즌은 이제 끝물이기 때문에 그쵸. 세일하고 뭐 하다 보면은 간발의 차로 놓칠 수가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아이템 여름 아이템은 지금 쇼핑하는 게 거의 막바진 것 같아요. 부지런하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가을 쇼핑템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